올리고자 말씀 시대의 본선에 진출하신 우리 선수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 목자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루에 한 장 또 읽으시고 한 절 또 암송하셔서 이렇게 또 목자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선수들이 네. 총 96분이 네.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자랑스러운 만민의 얼굴들 96분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1년 동안 하루에 한 절 이상 외우고 한 장 이상 읽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일꾼으로 성장하고자 네. 이렇게 오신 96분의 우리 본선 진출자들이십니다. 네, 오늘 영광의 주인공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자리에 서서 순체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모두 자리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성교회 총연합회 주간 제18회 말씀 퀴즈대회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퀴즈대회 본선 사회를 맡은 한동식 집사. 반갑습니다. 홍수연 집사입니다. 네, 올해도 지난 1년 동안 목자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네. 이렇게 하루하루절 말씀 암송에 힘쓰고 네. 이렇게 열심히 또 목자의 기쁨 되고자 애쓰셨던 우리 분들이 총 1차 예선을 통해서 네. 96분이나 이렇게 또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그 1차 예선에 3,700여 명의 성도인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지성전에서도 함께 하셔서 네. 북부 강동, 안산, 인천, 이청 지성전에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동경 타바타 만미교회의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을 해서 예선을 치르셨고요. 네. 본교회 우리 한족들로 구성된 중국 이교구 성도님들 중에는 무려 3분이 본선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와우. 저 빨간 깃발 보이시나요? 네. 또 2차 예선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서 예선을 치렀는데요. 그 중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명이요. 와우. 대단하시죠?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오늘 말씀 시대 본선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지교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선수들이 끝까지 응원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본당의 대형 LCD 모니터가 LED 모니터가 화려하잖아요. 네. 이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편안하게 성도님 석에서 시청하며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당회장님의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 후 말씀 퀴즈대 행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말씀 퀴즈대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실수됨이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암송을 통해 영적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행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암송을 사모하게 하시고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저들 통해서 또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이어서 정정당당한 대회를 기대하며 선수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대표가 선서할 때 송석길 운영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또 선수대표 대표가 선서라고 외치면 선수들은 선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 선수대표는 만민중앙교회 김선익 장로, 여자 선수대표는 만민중앙교회 조민경 전도사입니다.
자, 그럼 선수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우리 선수 일동은 2018년 제18회 말씀 기지대 본선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목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1년 동안 준비한 말씀 실력을 힘껏 발휘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6일 선수일동 대표 김선익 장로 조민경 전도사 바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자 우리 선수들 눈빛을 보니까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굳은 결의의 네. 표정들이십니다. 네. 네 오늘 그 선수들 또 몇 네.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선수들이요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오남선교회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와우.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 본선 진출자 96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올해 처음 출전하신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올해 그럼 15명의 또 영적인 일꾼이 탄생하신 거네요.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난 1회 대회부터 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선에 진출하신 3-1 남성교회 고경석 집사님. 오. 무려 18년 동안인가요? 야 대단하세요. 와. 18년 동안 목사님 말씀에 변함 순종하셔서 네.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셨네요. 네. 네 사관하는 무려 6명의 회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거 본선에 진출하게 와. 되셨습니다. 저 가나안 네. 플랑카드 보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와, 네, 예, 많이 축하드립니다. 계시네요. 네. 또 우리 그 가족 그 진출자들도 네. 많으세요. 가족들이 네. 오셨는데요. 이 선수 대표로 나오셨던 우리 조민경 전도사님은 오빠 되시는 조석기 형제님 네. 그리고 또 엄마 전병희 권사님과 함께 가족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셨어요.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무장 가족이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 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 문제는 1차 및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4문제입니다. 답안지는 총 두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안지에 성명 그리고 선수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번호는 여러분 명찰 앞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모지는 왼쪽에 답안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성함 또 네, 선수 번호를 선수 번호. 꼭 적으셔야 합니다. 네, 적으시고요. 자, 선수 번호는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선수 번호. 빠짐없이 네. 선수 번호와 이름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자, 아직도 적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다 적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선 라운드 시작하겠는데요. 본선 1차는 총 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선 1차는 작년과 동일하게 본선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을 배려해서 지문 형태로 시험을 치릅니다. 모니터로도 함께 나가니 성도님들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분하게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되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남은 문제는 못 푼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선 1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1차에 주어진 시간은 전체 11분입니다. 11분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대형 모니터에 시간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고요. 10초.
네, 끝났습니다. 본선 1차 7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선수들은 필기 돌구를 자리에 놓아주기 바랍니다.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자, 우리 애쓴 우리 선수들 앉은 자리에서 긴장도 좀 푸시고요. 올해는 또 지교에서도 많이 출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실 텐데요.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 저희 조민경 전도사님 가족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자와 또 모녀가 처음으로 출전하신 분도 계세요. 계시죠. 네, 우리 대전만민교회 박흥영 목사님과 아들 박주엘 형제님, 그리고 본교회에서는 박예영 전도사님과 홍찬 자매가 함께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본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정위원장이신 박홍기 장로님과 특히 천상의 무용팀 부장이신 박영덕 회장님께서 회장님이시죠, 장로님께서 올해도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와. 특히 박영덕 장로님은 72세의 연세이신데 6년 연속 출전하셨네요. 와,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등록하신 그 다음 해부터 본선에 계속 오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은혜롭네요. 네, 자, 올해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기 성도님들 숨 쉰 거 맞으시죠? 네. 아니, 숨소리도 안 들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행복한 시간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희성 권사님의 인도로 1차 행운권 추첨 후 본선 2차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분들도 저희도 추첨 대상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겠죠? 네, 장희성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숨 잘 못 쉬었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 선수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너무 은혜롭고 멋지십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이렇게 숨을 죽이며 조심조심 계셨죠? 자,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행운권 추첨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면 와 하셨던 거 있죠? 지금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자, 지금부터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너무 마음 졸이고 계시다가 지금. 네, 자, 특별한 선물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훨씬 더 푸짐한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백화점 상품권. 자그만치 7분에게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석 장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숨 쉬셨어요? 예, 숨 쉬고 있습니다. 숨 쉬고 계셨어요? 네, 행복한 마음을 제가 이번에는 행운권 추첨할 때 그냥 안 넘어가려고요. 일단 예. 제가 부르면 뒤에 이어서 부르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아니, 이어서 예. 역시 멋지시죠? 알았습니다. 센스가 넘치시네요. 재밌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아버지 열매. 컨닝 하셨어요. 컨닝. 앞에 우리 황금난 전사님 보시고 컨닝 하셨어. 우리는 아버지 열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일곱 분에게 우리 행운을 주실 거거든요. 네. 저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볼게요. 일곱 분을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아노 그 있잖아요. 기도하십니다. 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백화점 상품권. 어우, 깊이 넣어서 막 뽑아주고 계십니다. 일곱 분이요. 한 장 더 뽑으시면 장로님 또 더 하셔야 돼요. 일곱 분. 네. 지금 더 숨을 안 쉬시네요. 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일곱 분, 다섯 분, 자, 두 분 더, 한 분, 마지막 한 분. 진짜 깊은 데서. 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자리를 맞춰주셔야겠죠. 네. 어떻게 너무 떨려요. 그죠? 우리 선수분들도 좋은 상 받으시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1대대 구교구 4-1 송순 집사님.
일대대 구교구 4-16여성교회 송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2대대 15교구 아동주일학교 김하늘 프리티 팀. 2대대 15교구 아동주일학교 김하늘 프리티 어린이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상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실게요. 예, 1대대 1교구 이범 사청년 이범준 형제님. 1대대 1교구 사청년 12기관 이범준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빈 조이가 올라왔네요. 다시 하나 더 뽑아야겠어요. 네, 1대대 1교구 예. 예. 네, 네. 계속 부르겠습니다. 네. 2대대 13교구 여지혜 집사님. 2대대 13교구 1-1 여성교회 1기관 여지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1대대 1교구 전봉래 권사님 기도 제물 있습니다. 1대대 1교구 기도 제물 전봉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2대대 10교구 4-1 선교회 조정임 권사님. 2대대 10교구 4-1 선교회 3기관 조정임 2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의 주인공이 더 탄생하겠네요. 네, 이분이 진짜 네. 행운이신 것 같아요. 네. 네, 1대대 2교구 중학교 1학년 박주미 학생. 1대대 2교구 중학교 1학년 4기관 박주미 2번 학생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행운의 주인공 7분 백화점 상품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첨해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분 앞으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아 이거 저 좋아하는 프라이팬 보니까 예선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프라이팬 냄비 세트 세 분께 세 분의 행운의 주인공 네 윤창수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장로님 저 이거 마이크 일단 잡으시고요. 기도 먼저 하셨네요. 세 분 먼저 뽑아주실까요? 세 분 세 분 네, 세 분 행운의 주인공 두 분 네, 마지막 한 번 더 세 분 장로님 제가 해볼게요. 이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최윤석 박사님 이렇게 하셨죠?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마이크를 딱 대시고요. 네. 반짝반짝 노을노을 오! 박수! 우리 장로님 네 멋지십니다. 되게 은혜롭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귀여우시게 노을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주인공 중국교구 박영순 14번 집사님. 중국교구 박영순 14번 집사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대 16교구 장영진 집사님. 2대 16교구 4-3성교회 11기관 장영진 집사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모실게요. 주혜정입니다. 2대 12교구 주혜정 김기석 2번 목사님. 김기석 2번 목사님 축하드려요. 우리 학생들 행복하겠네요.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학생들 행복하죠? 네. 와 프라이팬하고 냄비 세트 네, 세 분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네 목사님 축하드려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여행용 가방 몇 개요? 세 분께 행운을 네 임나공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행운권 2차 추첨도 있어요. 근데 지금 1차 마지막 여행용 가방 세 분께 멋진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세 분을 뽑아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은혜로우셔 막 기도하시면서 손 집어넣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선수들 문제 푸실 때보다 더 조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장로님 이거 통과하셔야죠. 영어로. 제가 영어로 시작할 거예요. 뒤엔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자, 마이크 대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와! 역시 우리 장로님도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자, 세 분, 행운의 주인공. 네, 3대대 31교구 5-2 성교회 김환채 집사님. 3대대 31교구 5-2 성교회 김환채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실게요. 네, 중국 대다교구 1교구 서계화 1번 집사님. 중국 1교구 서계화 집사님. 우리 황금단 전사님 더 좋아하시네요. 행복해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네, 1대대 2교구 오가난 6기관 최미형 권사님. 1대대 네, 2교구 오가난 6기관 최미형 권사님. 고2 우리 선생님이시네요.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 축하합니다. 여행용 가방입니다. 네, 세 분께 행운을 네, 가방을 들어서 막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후에도 행운의 주인공들은 많이 나오실 거거든요. 우리 선수분들 응원해 주시면서요, 다음 추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호 사님 애쓰셨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상품을 못 받으셔도 같이 행복해 주시네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또 즉석 기조와 2차 행운권 추첨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도 기대해 봐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본선 2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2차는 구문필답으로 총 7문제입니다.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시험 범위 안에서 정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답안지에 본선 2차라고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 이름과 선수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이름과 선수 번호 중요합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네, 다 적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본선 2차 8번째 문제 드립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열두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장절을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시간 1분 드립니다. 열두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장절을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9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문제를 처음부터 잘 들어주시고 원하는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씨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이 들어간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이름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장절을 쓰는 문제입니다. 제한 시간 40초 드립니다. 10초. 네, 이어서 열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시어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시어 문제입니다. 다음 네 개의 제시어를 잘 들으시면 연상되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시어 보기 드립니다. 1번 2016년 부활절 전야예배 설교 제목 2번 사랑 3번 희생 4번 저주 제한시간 50초 드립니다. 2016년 부활절 전야예배 설교 제목 사랑, 희생, 저주 10초. 네, 이어서 열한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이어서 12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미지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이미지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이어서 13번째 문제 드립니다. 영상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소문으로 듣던 그 고통받는 내 친구를 꽃이 자가 니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겠느냐? 참나마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영상 속 내용에 가장 부합한 성경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이어서 14번째 본선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찬양 각 3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본선 마지막 찬양 문제입니다. 찬양 가사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성경 장절을 찾아 쓰는 문제이니 먼저 들려주는 찬양 가사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찬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들으신 찬양 축복받는 비결 중 다섯 가지 내용을 보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모니터에도 함께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계명을 지키는 길. 2번 날마다 모이기 힘써. 3번 있는 것을 통용하며. 4번 눈을 번쩍 깨어 있고. 5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지금 불러드린 축복받는 비결 다섯 가지 각각의 내용이 담긴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다섯 가지 각각의 내용이 담긴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제한 시간 2분 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는 길, 날마다 모이기 힘써 있는 것을 통용하며 눈을 번쩍 깨어 있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1분 남았습니다. 10초. 네, 이로써 본선 2차 7문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수들은 필기도기를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시원하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네, 2분단과 3분단에 앉으신 선수들께서는 신속히 니시석과 성가대석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시석 선수들은 받침대를 빼서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2, 3분단 선수들과 함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결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본선 문제 채점이 시작되는데요. 네. 우리 또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응원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바로 즉석 퀴즈 시간. 시간. 네, 자,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장인성 권사님을 불러볼까요? 장인성 권사님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선수분들 우리 이동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분들 너무 수고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앞으로 갈까요? 우리 여성교 찬양팀과 앞으로 가서 우리 응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교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일찍 오셔서 자리 잡고 계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피켓 들어주시면 이제 화면에서 잡아주시겠죠? 카메라. 네, 우와. 네, 역시 우리 만미는 늘 멋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말씀 무장하셔서 지금 이렇게 결선까지 이제 오셨는데요. 예,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네 이제 많이 비춰주셨어요. 네, 마산도 계시고요. 네, 고이의 자랑 막 목자의 열매. 네, 멋지십니다. 자, 이제 흔들어 주셨죠? 이제 잠시 내려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즉석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몸을 좀 푸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열매 함께 찬양하시면서 율동 먼저 하시겠습니다. 가사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해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네. 주님의 그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우리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I love you.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께 I love you 하고 힘차게 고백을 드리실 거거든요. 예. 네. 준비되셨죠? 하트를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그리셔도 되고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I love you 우린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네 보고 웃으신다. 우리는 아버지 열매 우리는 아버지의 열매임을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I love you 우린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어떻게 웃으실까요? 아버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예쁘게 웃어볼까요? 아버지 행복하게 저희도 웃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너무 행복하시겠지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드리려고 저기서 아버지 열매에게 찬양하다가요 너무 율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끌려서 왔어요. 자, 우리 여기 대전 화이팅 써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우리 대전 성도님들 먼저 일단 네, 준비되셨죠? 맞추셔야 돼요. 맛주시는 분께는 맛있는 라면 한 박스. 네, 역시 우리 남성교 멋지시죠? 한 박수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대전 성도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2015년 전국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만민중앙교회 수련회 장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주셨죠. 올해 수련회 체육대회에서도 시종일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영예 공간에서 불어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라고 다 같이 외쳐주시면 대전 만민교회로 한 박스가 가야 되는 건가요? 행복하세요. 네, 여기서 한 분이라도 손을 들고 해주셨어야 되는데 다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네, 천상의 바람. 네, 천상의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시죠? 네, 가시는 길에 차 안으로 한 박스. 네, 지금 받으러 가면 되나요? 라면 한 박스. 어, 예. 오,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어디서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아버지 열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아버지 열매. 우리는 아버지 사랑의 빛의 열매.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셔가지고.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진리로 이끌어주신 목자님. I love you. 우린 천국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네. 아, 네, 여기 마산이세요? 마산지교회에서 저 모르고 왔는데 이제 네 드셔가지고.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지교회분들께 드려도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네. 자, 두 번째 문제 손 들고 맞추셔야 돼요. 손 들고. 네, 아니면 차 안으로 한 박스. 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기도 제목 중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멘. 찬만과 온전합니다. 천만과 온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마산 내 차 안에도 가네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셨죠? 문제 더 있어요.
라면이 저기에 쌓여 있거든요. 여러 박스. 그리고 마지막 한 분께는 이게 행운권도 아닌데 퀴즈를 맞추면 이불. 오, 이불 선물까지. 자, 그래서 이제 율동도 제가 보고 율동을 너무 멋있게 하시면 거기 이끌려서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자, 올해는 꽃길 따라 연회장 우리 창립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는 금모래 금모래 연회장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해변가 연회장. 자, 준비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남자분은 남자분들끼리 여성도님은 여성도님께 함께 우리 금모래 은메라의 해변가 연회장 찬양 율동하시면서 좀 하실 건데요. 저희가 드레스도 안 입고 아직 턱시도를 못 입긴 했지만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남자분들은 멋있게 네 오른손 내리시면서 이렇게 중절모 벗으면서 멋있게 연미복 입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 인사 여자분들은요 드레스 잡고 어머 이렇게 예쁘게 인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맞아 아버지 너무 아름답죠? 모래 하얀빛을 비추는 곳 아름다운 물소리 귓가에 살랑살랑 서로서로 손잡고 찬양에 맞춰 왈츠를 아름다운 이곳 금모래 해변가 연회장 예쁘게 인사 여자분들은 드레스 인사 남자분들은 네 옆에 있는 분들 잘하셨어요? 저 일단은 각자 혼자씩 하시느라고 옆에 못 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름다운 천국 세루살렘에서 함께 하실 분들 얼굴도 행복하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좀 끌리는 곳이 있긴 했는데 한 번 더 보고요. 금모래 준비하시고 맞아 귓가에 살랑살랑 자 앞으로요 서로 손잡고 우리 함께 찬양에 예쁘게요 맞춰 왈츠를 추며 찬양에 맞춰 왈츠를 추며 아름다운 이곳 금모래 금모래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아, 네. 공주님 왕자님 되실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저기 학생부가요. 저기 학생부 맞아요? 아니요, 청년인가? 청년이에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되게 오버해서 율동을 해갖고 절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문제 내드리러 가야겠네요. 준비되셨어요? 청년이라고요? 청년, 네. 자, 준비하시고요. 문제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렇게 충만하던 분들은 어디 가시고 아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금모래 은모래 하시던 분들은 어디 가시고 띠 네 힌트요? 자 우리 네. 저기 율동하는 거를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엄청 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여기 옆에서 손을 드시려고 하셨어요. 자, 일곱 번째 복은? 손을 드셔야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 네. 화평케 하는 자. 네, 정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우리 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다음에 가면 맞춰야 돼요. 네. 자, 금모래 금모래 연회장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연회장에서 춤을 추시고 공주님 왕자님 인사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빛나는 물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빛나는 물결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아름다운 보석 배를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빛나는 바라보며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해. 새예루살렘이고 새예루살렘이고 반짝거리는 햇살 반짝거리는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신 이곳 아버지 주신 이곳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마음껏 즐긴다네. 마음껏 즐긴다네. 아멘. 우리 청년, 예, 우리 형제님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댄스를 봐야 돼요. 이 행복한, 예, 천국의 댄스를 봐야 돼요. 네, 준비되셨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주님 다 보고 계시고요. 행복하게 우리 목자님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자, 빛나는 물결 새예루살렘 새예루살렘이고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신 이곳 잘한다. 아버지 주신 이곳 보석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마음껏 즐긴다네. 오! 아니 우리 여기 저기 율동 준비해 왔는데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홀로 댄스를 안 보여가지고요. 잘하네요,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라면? 라면? 어,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로우시잖아요. 라면 한 박스! 오! 형제님 이름 바뀌고 홍보석 형제입니다. 홍보석 형제 이름도 멋지네요. 네, 축하드려요. 네, 자, 다음 문제는 제가 저기 뒤쪽 우리 중간 통로 뒤쪽 여기로 가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약하거든요. 네, 문제 준비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은혜 교구장님 화이팅 하셨네요. 네, 자, 문제 내드릴게요. 맞추셔야 되겠네, 그쵸? 맞추셔야 돼. 안녕. 너무 이쁘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나도 예뻐? 고마워요. 자, 저녁예배 설교에 이미 나왔어요. 우리 남성교에서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의 신앙신조 다섯 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손 먼저.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
네, 중생성결신유 부활재림 정답입니다. 우리 교구장님 행복하시겠어요. 네, 라면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요. 예, 교육인 성교회 뭐 4-3녀 성교회 이명훈 권사님 화이팅. 네, 여기 많으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 드릴게요. 교육인 성교회는 꼭 맞추셔야겠네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유,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네, 일어나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너무 잘하셨는데, 그죠? 뒤에가 순서가 긴장되셨죠?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자, 다시 일어나셔가지고요. 이게 억양이 너무 좋죠, 억양이. 사랑, 이제부터 시작해 보실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라면 한 박스 선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받으셔야 된대요. 멋지게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기 전에, 자, 우리 빛나는 물결, 자, 다시 더 해볼 건데요. 우리 선수분들도 이렇게 몸 좀 푸시고 하셔야죠. 네, 멋지게 이렇게 천국 바다에서 헤엄을 치실 걸 생각하시면서요. 빛나는 물결 다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배를 타고 아름다운 보석 배를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바라보며, 빛나는 물결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해, 너무도 행복해. 새 예루살렘이고 나 헤엄을 멋지게 한번 쳐보시죠.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는 아버지 주신 이곳, 아버지 주신 이곳 보석배를 타고서, 보석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하셨어요. 마음껏 하이파이브 시작. 오, 멋있게. 네, 그곳에서 우리 함께 멋있게요. 우리 여기 학생이 누군데 선생님이 옆에서 애가 타게 그냥. 이름? 신명철이요. 중일. 어머, 중일 선교회 총무님. 네, 성함이 다시. 신명철이요. 아, 신명철 우리 형제님 맞추셔야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옆에서 애 같하게 계속 이러셔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자, 문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네, 아주 은혜로운 걸로 내줄게요. 5X 문제입니다. 마음껏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부를 날을 기다리며. 이 만민 찬양의 제목은 목자의 노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X. 에? 네? X래. X. 네,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이요 너무 은혜롭게 제 얼굴 보고 맞추셨어요. 제 얼굴에 답이 써 있나 봐요. 네, 목자의 노래가 아니고 목자의 고백이죠. 네, 제가 중간부터 불러서 아마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추석하는 건데 이게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라면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네. 네, 축하해요. 우리 선생님의 열정으로 옆에 선생님의 열정으로 네. 자, 이번 문제는요. 예? 에, 그랬구나. 네. 이번 문제는 라면 몇 박스 있어요? 세 박스? 세 박스. 자, 다음 문제. 네, 저 애썼어요. 저 한 문제만 네. 더 내고. 네, 한마디 더 하세요. 네. 한마디. 네, 한 말씀 더 하세요. 네. 네. 이불 문제만 내고 제가 물러가도록 이불, 하겠습니다. 와, 이불이 걸려있는 문제. 라면은 됐고요. 이불! 네, 네, 마지막 문제. 준비하시고요. 본교회 개척 예배는 1982년 7월 25일에 드렸습니다. 개척 예배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일찍 드셔가지고.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 네, 정답입니다. 네, 이불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갈 텐데 우리 여성교 찬양팀 그리고 저 애썼죠. 네,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연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2차 행운권 추첨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결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결선 진출자가 호명될 때마다 우리 선수들은 2분단과 3분단 앞줄부터 순서대로 신속히 이동하여 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선 라운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호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수들께서는 내 이름이 늦게 불렸다고 해서 결코 점수가 낮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수차는 크지 않습니다. 박빙의 점수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진출자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박흥영 목사님. 세 번째 김현주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허남숙 전도사님. 아, 안계현 집사님. 네, 이승주 집사님. 최금자 권사님. 네, 그리고 고경석 집사님. 네. 네, 그 다음은요. 한은혜 집사님.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본교의 정진영 목사님. 네, 그리고 마산에서 오셨습니다. 오명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르셨네요. 우리 아빠랑 함께 박주엘 형제님. 네. 네, 또 마산에서 오셨네요. 김순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은혜 전도사님. 네, 서산의 박현보 목사님. 네, 우리 대전의 김종은 집사님. 조경민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홍성란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우리 말씀 전 열심히 했던 유재무 형제 축하드립니다. 오, 와. 매거진의 간증도 나왔죠? 네. 대단하네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좋아요. 자, 우리 대전의 장수진 집사님. 네, 우리 또 광주에서 왔습니다. 김명철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저 멀리 여수에서 오셨습니다. 허현주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우리 만민성교원의 정영민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정자 전도사님도 오르셨네요. 네, 이번에도
황금난 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중국 교구의 열화 같은 응원을 받으셨어요. 네. 네, 다음 김광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교은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곽윤진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산에서 오신 임효정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30번째 진출자 박홍기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빗소금의 김선화 집사님. 네, 다음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공수련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이가난의 김혜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종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제가 불러서 영광이에요. 우리 신학생 서지혜 자매님 축하. 네. 본인도 놀랐어요. 진출하지 몰랐나 봐. 너무 네, 놀랐어요. 축하드립니다. 본선 네. 결선에 진출했어요. 자, 마지막 네. 한 분입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김은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선수들이 모두 입장을 했고요. 네.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자, 우리 자 그럼 앉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성도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앉은 자리에서 차렷 네.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선 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선 문제는 1차 7 문제와 2차 7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7 문제를 풀면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회수하고 곧바로 이어서 결선 2차 7 문제가 진행됩니다. 각 문제별로 제한 시간 내에 나눠드린 답안지에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선 답안지 두 장에 성명과 선수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선수 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다 적으셨나요? 네, 적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제 다 적으셨으면 결선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결선도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시험 범위 안에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선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일곱 번째 열매를 포함하는 단어의 장절을 시험 범위 내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50초 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일곱 번째 열매를 포함하는 단어의 장절을 시험 범위 내에서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시어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시어 문제입니다. 다음 네 개의 제시어를 잘 들으시면 연상되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연상된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시어 드립니다. 1번 육체의 생명, 2번 속죄, 3번 십자가, 4번 보혈. 제한 시간 1분 드립니다.
연상된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10초. 네, 이어서 결선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뭘 떼는 것 같네요. 지금 보신 이미지와 관련된 성경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상 각 2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무엇으로 깨끗케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라. 주님 말씀에 보면 이건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 하면 된다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지키라면 지키고, 버리라면 버리고, 그만 따라서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들아 착하다, 아유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항상 무엇을 줄고. 성경 66권 말씀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초신자 시절 이 말씀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하시며 최근에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자까지 전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할례나 성결 등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간 말씀 중 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성경 장절을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장 5절 전반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했는데 이와 같이 신앙생활과 연관이 없는 성구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한시간 1분 20초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나 성결 등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성경 장절을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40초. 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보기 장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기 드립니다. 1번 누가복음 6장 32절, 2번 요한복음 14장 21절, 3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4번 요한일서 4장 10절. 문제 드립니다. 보기 장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총 횟수를 적어주세요. 제한시간 1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총 횟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네, 이어서 여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중 팔복, 곧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적인 사랑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맺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문제 드립니다. 팔복의 열매와 영적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는 공통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 범위 내에서 그 공통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시간 40초 드립니다. 팔복의 열매와 영적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공통되는 항목이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모두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결선 1차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정답 하나에 2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악에 관한 성구가 들어간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악, 죄악, 행악, 완악, 악한 것 모두 해당됩니다. 단 선악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한시간 2분 드립니다. 선악 등을 제외한 악을 미워하는 악에 관한 성구가 들어간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이로써 결선 1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필기 도구를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위해서 답안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선수들 스트레칭 하시면서 긴장도 좀 풀어보시고요. 시험지 회수가 완료되면 곧바로 결선 2차가 진행됩니다. 결선이라 확실히 문제가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우리 이번 재시험 문제였잖아요. 그 육체 생명, 속죄 십자가 보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셨나요? 네, 성도님들 떠오르는 거 있으셨나요? 저는 피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피가 정답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피가 들어간 성경 장절은 모두 다섯 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네. 정답이 성도님들도 나왔네요. 함께 풀어보셨나요? 네, 총 14번. 네,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죠. 네. 네. 그렇게 아무리 반복되어도 행복한 단어, 사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결산 2차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에 성명 그리고 선수 번호를 적으셨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적으신 것 같고요. 자, 결선 2차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결선 2차 여덟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상대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런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성구가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 네, 이어서 아홉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10점 문제입니다. 구세주의 자격 두 번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성구가 들어있는 성경 장절을 시험 범위 내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50초 드립니다. 구세주 자격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간 성경 장절을 신약에서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결선
열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각 2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구가 들어간 성경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 시간 1분 10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구가 들어간 성경 장절을 시험 범위 안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10초. 네. 이어서 11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각 2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보기의 장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마태복음 1장 20절 2번 마태복음 13장 14절 3번 요한복음 6장 68절 4번 마태복음 11장 12절 5번 사도행전 19장 11절 문제 드립니다. 보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모두 찾아 쓰세요. 예수님은 제외합니다. 제한시간 1분 드립니다. 보기 장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이름을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12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쓰기 각 2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동물 쓰기 문제입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보기의 장절에는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보기 드립니다. 1번 창세기 1장 28절 2번 신명기 28장 4절 3번 마태복음 10장 16절 4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5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문제 드립니다. 보기 장절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를 모두 쓰세요. 제한 시간 1분 20초 드립니다.
보기 장절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를 모두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13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숫자 10점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숫자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한계시록 5장 1절, 2번 요한계시록 5장 5절, 3번 마태복음 27장 51절, 4번 에베소서 5장 31절, 5번 누가복음 22장 30절, 6번 누가복음 16장 13절, 7번 요한복음 1장 3절. 문제 드립니다. 불러드린 보기의 장절에 들어간 숫자를 모두 합한 수를 써주세요. 제한시간 1분 20초 드립니다. 숫자를 모두 합한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10초. 네, 이어서 이번 대회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답 하나에 3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태어나실 것,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 등이 다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번 시험 범위 내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 성경 장절을 모두 찾아 쓰세요. 제한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 장절을 모두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로써 말씀 기대의 결선 문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선수들은 필기 도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위해 시험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결선 무대까지 정말 수고하신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숫자 문제가 있었죠. 네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계산해 보셨나요? 어, 숫자 문제가 많아요. 좀 네. 어려운데 네. 정답은 35였습니다. 35. 네. 네. 아, 숫자 문제는 항상 어려운데요. 네. 이 마지막 점수 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 우리 성도님에게 드릴 2차 행운권 추첨.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장인성 권사님 어서 나와주세요. 권사님 우리에게 행운의 선물을 주세요. 행운의 선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수분들은 이제 마치셨으니까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쭉,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행운권 추첨 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큰 박수로요. 큰 박수로 기대합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장로님. 네, 어서 오세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산의 구현회 장로님이신데요. 네, 먼저 백화점 상품권을 다섯 분에게 네, 다섯 장을 먼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어떤 분들이 되실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네. 준비되셨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셔도 행복하시고, 우리 교구, 우리 대대, 우리 성교회, 우리 지역. 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면 너무 행복하시죠? 네. 다섯 분, 백화점 상품권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이제 부르셔야죠. 마이크 되시고요. 제가 네. 불러볼게요. 제가요. 네. 이어서 부르시면 돼요. 마이크 대시고요. 절로 절로 난다. 어깨춤이 난다. 어깨춤이 난다. 네. 네, 행복하게. 네, 추첨. 행운의 주인공 불러주세요. 예, 중국 대대교구 김복자 9번 집사님이십니다. 중국 대대교구 1교구 김복자 9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1대대교구 4가난 상기관 박미숙 아동 주교사십니다. 박미숙 축하드립니다. 17번이시네요. 아동 주교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중국 대교구 동금선 집사님이십니다. 중국 축하드립니다. 대교구 네 잔치네요. 동금선 집사님 1번입니다. 이대대 18교구 3-4 승교회 7기관 김명래 2번 집사님이십니다. 이대대 18교구 김명래 2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3대대 32교구 5-1 승교회 8기관 김동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김동분 집사님 3대대 32교구 5-1 여성계 8기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네, 양창규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창규 장로님께서는 이불 선물 세트를 무려 다섯 분께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장로님들 조금 긴장하시네요. 제가 무슨 찬양 부를까? 이어 불러야 되는데 잘 불러야 되는데 다섯 분께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불 세트. 이불 아까 보셨어요? 아, 예쁘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풍성한 이불이던데요. 따뜻하게 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되셨어요. 장로님 다섯 분? 네, 다섯 분. 네, 됐어요. 마이크 이제 되시고요.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네. 권능, 권능, 권능. 복자의 크신 권능. 네, 맞는데요. 멈추지 않는 권능.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부터 조금 긴장하고 계셨어요. 긴장하고 계셨어요. 네, 장로님 잘 부탁드려요. 네. 2대 대교고 12교고 4기
3-5 남성교회 4기관 정기호 집사님. 이대대 12교구 3-5 남 4기관 정기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대대 교구 13교구 3청년 1기관 고성경. 예, 고성경님, 예, 직분이 없으세요. 이대대 13교구, 아, 3청년이면, 네. 고성경 자매님, 형제님이면 어떡하지? 이대대교 17교구 3-5 여성교회 4기관 조미경 집사님. 네, 이대대 17교구 3-5 여성교회 조미경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대대교 17교구 4-1 여성교회 11기관 김영선 집사님. 이대대 17교구 김영선 2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빈칸이네요. 네, 빈 거 넣어주셨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었다면 그죠? 네. 마지막 한 분. 중국 1교구 김정철 여구역자님. 네, 우리 중국 대교구, 네, 축하드립니다. 김정철 구역장님 행운의 주인공 이불 무겁게 가져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홍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이제 김준홍 장로님, 우리 멋지신 우리 김진홍 장로님 앞으로 오셨는데요. 여행용 가방을 7분에게나! 오! 7분입니다. 자, 7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 빠진 거 보셨어요? 네. 네,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주고 계신데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께 행운이 돌아갈지. 장로님 너무 멋있고 젠틀하시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아주 곱게 곱게 뽑고 계십니다. 네, 붙어서 한 장은 떨어졌어요. 한 장은 내려갔어요. 네, 7분입니다. 여행용 가방. 아, 바퀴도 아주 좋더라고요. 색깔도 참 멋지네요. 자, 7분 됐어요. 이제 장로님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자, 우리 멋진 장로님은요, 제가 이거를 잠깐 들고 있을게요. 빛나는 물결 할 때 그 헤엄치시잖아요. 우리 김진홍 장로님의 헤엄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새 예루살렘이 곧 헤엄치시는 거. 네, 세루살렘에서 무슨 형으로 할까요? 무슨 형으로? 자유형. 자유형. 자유형 어떠세요, 여러분? 오! 자, 새 예루살렘이 곧 반짝거리는 햇살. 역시 젠틀하시고 멋지십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유, 첫 번째로 네, 발표하겠습니다. 1대대 교구 5교구 2-2 남선교회 6기관 최희 3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최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1대대 5교구 2-2 남선교회 6기관입니다. 1대대 교구 4교구 4-2 여선교회 18기관 박영희 1번 권사님. 1대대 축하드립니다. 4교구 박영희 1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2대대 교구 18교구 4-3 선교회 3기관 오금자 1번 구역장님. 네, 오금자 1번 구역장님. 2대대 18교구 축하드립니다. 3대대 교구 32교구 5-2 여선교회 9기관 2-3-4 1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3대대 32교구 5-2 여선교회 2-3-4 권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1대대 교구 6교구 5-2 남선교회 13기관 조준 1번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1대대 6교구 우리 5-2 남성교회 조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중국 교구 1교구 엄영옥 1번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중국 교구 엄영옥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국 교구 많이 네, 되시네요. 1대대 교구 1교구 2-2 여선교회 3기관 이영희 38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영희 38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여행용 가방 네 선물로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뛰어오고 계신데요. 네, 얼른 오셔요. 자,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우리 전중익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물은요, 선물은 전기, 압력, 네? 여행용 가방을 네 분을 더, 네, 네 분께 더, 네, 그럼 행운의 주인공 네 분 여행용 가방을 네, 네 분께 더,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히셔야 될 텐데 이러면서. 저희는 여행용 가방이 너무 필요하죠. 교육이랑 수련회 있잖아요. 네. 아우, 네 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천천히. 네. 네 분. 장로님, 이거 이제 발표하실 때 마이크 잡으시고요. 찬양 이제 이어 부르는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요. 이어 부르는 거. 네. 음치도 괜찮습니까? 네. 음치인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떼여.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새 예루살렘까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치가 탈러났네. 아유, 음치 아니십니다. 너무 감동스럽고요. 우리 목장님 생각이 많이 나시죠? 네, 함께 행운의 주인공 네 분 발표하겠습니다. 이대대 11교구 사청년 사기관 김진 12번 네, 이대대 11교구 사청년 김진 자매님이시라고 합니다. 김진 12번 자매님 축하드려요. 3대대 25교구 3-4 남선교회 3기관 이우성 1번 집사님. 3대대 25교구 3-4 남성교회 3기관 이우성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2대대 10교구 4-2 여선교회 16기관 박묘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박묘순 권사님 2대대 10교구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너무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니까 제 보는 제가 정말 행복하네요. 나오시는 분들밖에 박수를 쳐주세요. 네. 2대대 16교구 4-2 남선교회 2기관 민학기 1번 집사님. 민학기 1번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한 분께 더 행운이 들어갈 수 있대요. 저기 아니요 아니요 여행용 가방 네 가방이 한 분께 더 이렇게 될 수 있나 봐요. 한 번 더. 가방이 필요해요. 여행용 가방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 분 네. 2대대 18교구 사가난 10기관 사가난 10기관 홍성태 집사님. 사가난 10기관 홍성태, 홍성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오셔서 네, 가방을 이제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요한 그 전기 그 밥솥 네 이거 시상하시고요.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춘 장로님 나오시는 거세요? 네 어쩜 저렇게 멋있는 노란색 아름다운 빛깔의 양복을 입으시고 우리 조춘 장로님 앞으로 나오고 계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전기밥솥 이제 추첨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께 아까 우리 고백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목자님 불러드리면요. 우리의 목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무장하시는 이런 멋진 장수들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 목자님께 고백을 함께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의 목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뵙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장로님 또 나오시는 거예요. 네. 행복한 마음으로 두구두구, 이거는 같이 두구두구 해주셔야 돼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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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압력 팝송! 떨리는 마음으로 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하네. 아유, 이런 감동스러운 일이. 어떡하죠?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이대대 12교구 고3 성교회 7기관. 여기까지 하면 뭐 누군지 모르시겠죠? 고3 성교회 7기관 기관장 1번 전예진 장로님. 장로님 가정으로 박수씩.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주관을 받으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앞에서 행운권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아니, 우리 장로님 어떻게 주관을 받으신 거예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저 밥솥으로 우리 장로님이 또 네. 맛있는 밥을 드시겠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하세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두 분께 행운이 더 돌아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팬 거기다 엔드 그리고 냄비 세트가 두 분? 제가 두 분께 두 분 흔들을까요? 네, 흔들어서 제가 뽑을게요. 제가 막 휘저어가지고 뽑겠습니다. 자, 두 분께. 어우, 엄청 지금 엄청 흔드는 거 보이셔요? 네, 이거 비춰주세요. 지금 많이 나 더 많이 휘저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네, 행복하게 이 행운권 추첨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네.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앞에 네, 네. 보여요? 네. 자, 이제 속에서 깊이 크나면 잘 한 분 뽑았고요. 프라이팬에 냄비 세트를 아우 저 떨려가지고 뽑아주실래요? 한 분만? 네, 한 분만 뽑아주실래요? 두 분! 이름이 여기 써있으면 참 좋으련만 안 써있어가지고 두 분 했습니다. 3대대 31교구 5-3여성교회 20기관 집사님이신데요. 김홍균 집사님. 어머! 아시는 분이 계속 나오시나봐요. 네, 김홍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프라이팬 냄비 세트. 네, 축하드려요. 네. 다음 2대대 18교구 오성교회 2기관 박윤덕 집사님. 박윤덕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축하드려요. 앞에서 박수를 너무 행복하게 쳐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행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모습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글쎄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운권 추첨 마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늘 푸짐한 선물을 아버지께서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희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영육간에 네,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보고 있어도 같이 행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018년 말씀 기재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께서는 호명할 때 신속히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상자에게 돌아가는 시상 내역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성지순례 티켓이 수여되고요. 와.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150만 원, 네.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100만 원, 네.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70만 원이 70만 원. 수여됩니다. 결선에는 진출했지만 입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상패 및 상금 30만 원의 장려상이 수여되고요. 마지막 격려상은 본선에 진출했지만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분들께 상패 및 상금 2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무장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상은 임시 시상식이므로 동상 이상에게 크리스탈 메달과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추후 본 시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순위는 본선과 결선을 합한 점수 순입니다. 네. 먼저 자, 동상 수상이죠? 네. 동상은 세 분이 받게 됩니다. 자, 네. 세 분을 호명합니다. 자, 동상 수상 첫 번째 상금 70만 원입니다. 저 멀리서 어디요? 멀리서 오셨네요. 김순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마산에서 오신 김순영 권사님 동상 받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상 수상자 이번에도 멀리 오셨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곧 가난 성전을 가야겠죠. 네. 이승주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일가난 이승주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네. 또 한 분의 동상 수상자 네. 이어서 상금 70만 원 또 나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또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을까요? 네. 중간에서 오셨습니다. 허남숙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대전 마미교회 허남숙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은상 수상부터는 상금이 올라갑니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두 분께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본교회 수상자냐 지교회 수상자냐 어디서 오셨느냐. 은상 상금 100만 원 박흥영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중간에서 오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네. 자, 또 올라가나요? 아니면 은상 한 분 더 뽑으시나요? 네, 한 분 더요. 은상 한 분 더. 또 다른 100만 원의 주인공. 본교회냐 지교회냐. 또 중간에서 받으시네요. 안계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계현 집사님 네. 대전 만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대전 만민교회가 은상을 다 휩쓰셨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은상을 다 휩쓰셨습니다. 네, 100만 원을 다 휩쓰셨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금상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150만 원의 주인공 한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50만 원. 드럼 더 진하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반 공교회냐 지교회냐 이분 중에 앉아계시네요. 이분은 제가 수상 10년 동안 하면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있으셨겠죠? 처음 오신가요? 네, 이분 처음이신가요? 아, 그럼 처음 오신 계신 분들이 금상 김상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가난 우리 김상균 집사님께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상 수상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영예 대상. 예. 네. 자, 지금 내가 대상 수상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면은 표정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카메라로 한번. 네, 이번에는 자, 어떤 분이 네, 우리 네. 성도님석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네. 각 선수들 표정이 아주 생생하게 잘 이렇게 보이셨죠.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대상 수상 후보들이시죠? 후보들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떤 분이 표정이 다들 밝으신데요. 네. 다 대상이시라는 것이죠. 네. 네. 대상은 성지순례를 가십니다. 네. 여기서 성지순례를 또 여러 번 가실 분이 또 대상을 받으실지 아니면
오늘 성지순례 티켓을 처음. 새로운 분이 처음 분이 따셨지. 네. 황금단 전사님 황금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네. 저기 재정 위원장님 박홍희 장님도 웃으면서 성실로 가실 수 있으시려나? 네. 자. 네, 못 타는데요. 드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8 제18회 말씀 퀴즈 대회 대상. 이분 너무 축복이시네요. 처음으로. 아니, 처음이 아니신, 처음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축복이십니다. 성지순례 김현주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성지순례 몇 번 가시는 거세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 김현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수상자들에게 송석길 운영위원장님께서 크리스탈 메달과 꽃다발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쓰신 영광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또 영광의 주인공이시고요. 아버지께 기쁨, 우리 목자님의 기쁨 되신 우리 선수 모든 분들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상부터 수상하고 계시고요. 오늘 처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다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승주 집사님. 네, 네. 우리 김순영 권사님. 네. 얼마나 감동적이실까요? 네. 허남숙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은상 수상자죠. 우리 박흥렬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그날을 소망하며. 7년은 자체 아름다운 그날을 소망하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네, 올해 또 아드님과 함께 출전하셨는데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대전에서 은상을 또 휩쓸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 안계현 집사님. 안계현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금상 수상자. 김성균 네. 수사님. 이번에 처음 네, 이렇게 수상하신 거는 처음이신 네, 것 같아요. 영예 금상입니다. 상금 15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영예 대상. 영예 대상. 31교구 교구장이신 김현주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성지순례 몇 번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제가 갈 테니까. 네, 오늘 영예의 대상 받으신 우리 김현주 전사님이 또 인터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영선 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성지순례 티켓 몇 장 따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작년이었나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대상 수상자이셨고요. 올해 2018년도 대상 수상자가 되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이 15분이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의 공부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팁 좀 알려주세요. 항상 목자의 공간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고요. 올해에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에 하루하루 승리하고자 또 목자님께 기쁨과 그 은혜를 갚고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간 안에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했던 우리 여주회장님들 서울 본교회 조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공부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시험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응용 문제가 사실 많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수년 동안 말씀 퀴즈 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해져야 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그 섭리, 뜻을 궁구하며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의와트를 깨뜨리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줄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회 폐회 후에는 우리 입상자 및 운영위원 전체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본당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모두 깨끗하게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해를 거듭할수록 이 뜨거워지는 말씀 퀴즈 대회, 네. 다음 대회는 2019년도 19회 대회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8회 말씀 퀴즈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